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입니다. 아, 지금 새벽 한 4시 45분이 된것 같은데, 아, 조금 뭐 개인적으로 잠도 안 오고, 또저 개인적인 또 이렇게 저는 요 시간대 때문에 글도 좀 쓰고 또 작사도 하는데, 아, 문득 계속 이렇게 미스트로트 요걸 보면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좀 이게 좀 잘못 가지 않나, 이 방향이. 그래서 이게 잠시나마 얘기 좀 할까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씩씩한 남자,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남자.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남자가 있을까? 왜 없어요? 그치? 용용 죽겠지, 맹 용화관 용용 어때? 용가루 또 빼, 용용용 용용용. 이 용저용 공용용용으로 용용용용용용. 개그맨 김용입니다. 네. 먼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스트로트를 보면서 한마디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누구를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 저도 예전에 그 대학생 개그제 그 KBS 85년도에 대학생 개그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따지면 오디션이라고 볼수 있죠. 그때 저도는 생방송으로 오디션을 가서 금상을 받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보면은 그때 그 심사하신 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거거든요. 느끼고 마지막에 그냥 채점을 딱 해서 딱 발표를 하는 건데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마스터분으로 나오신 분들이 자기 개인적 견해를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혼자 속으로 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심사 채점을 매길 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제 물론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내 개그맨 시험을 볼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먼저 왜 이렇게 못 웃겨요? 그렇게 해서 개그맨 될수 있겠어요? 개그하지 마세요. 딴 길을 먼저 알아보세요. 이러면 이거 기죽어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또 심사위원이, 어머, 딱 보니까 재밌는데요? 잘될것 같아. 대성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아무래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긴것 같아요. 아니, 몇달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개인적 상식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대충, 아무리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뭐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서 딱 발표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몇달 동안 끌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 되더라도, 기간이 길다 보면 뭐든 또 약간의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부탁도 할수 있고 뭐더 하지 않을까, 이런 심사위원들도 뭐 고뇌를 하고 또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이건 제 충분한 개인 생각이지만 그런 쪽에서 약간 뭔가가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 미스트롯을 이렇게 보면서 본 느낌은 처음에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 물론 송가인이라든지 뭐 임영웅, 불세출의 또 이렇게 좋은 가수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좀 지나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이게 미스터 트롯인데 이게 트롯으로 하는 건지 지금은 뭐 장르가 좀 섞여버린 것 같아요. 뭐 국악도 나오고 발라드도 나오고 뭐 댄스도 나오고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이걸 의도한 데서 처음에 미스트롯을 했는데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로트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즈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이건 뭐 물론 충분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또 저도 연예계에서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고 저도 오디션을 많이 봐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것도 영화 같은 경우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저렇게 몇달 동안 보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봤을 때, 딱 능력을 보고, 딱 판단을 하고, 개인적 소견만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을 딱 그렸으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뭐,
보자마자 이거 누가 그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되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 마음속에 꼭 안고 있다가 마지막 발표할 때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참 이 미스트롯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유진 양. 아니 5주 연속 1위를 했고 대국민이 이렇게 표를 갖다 찍어줬는데 아니 뭐 국민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보니까 뭐 또 저도 미스트롯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주 보지만 시청률이 폭락이 되는 이 현상 그리고 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저도 낸 다시 한번 말했지만 연예계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울러 뭐 또 봤을 때 뭐 그때 그 안대나영으로 불렀던 주미 양이라든지 또 저 개인적으로 후배지만 또 박진희 이런 분들도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 좀 그러면서 너무 좀 아쉬운 게 많고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심사의 기준을 봤을 때 심사위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런 거 심사를 봤다면은 마음속에 안고 있어야죠. 하물며 심사평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좋은 장점을 얘기해서 왜냐하면 딱 제가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상처 줄 수 않는 얘기 하차하세요. 뭐 이래서 다음 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좀 자기의 좀 친분 있는 사람한테는 길을 살려주고 이거는 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더라도 공적인 거와 사적인 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전 시청자 입장에서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미스 트롯하고 미스터 트롯까지는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아예 그냥 그럼 뭐 싱어를 뽑습니다. 싱어를 뽑는다. 노래 잘하는 사람 그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듯이 저희가 예전에 개그맨 오디션 볼 때도 성대모사 해도 상관없고 자기의 또 창작도 갖고 나서 이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멜로디 있을 것이고 코미디 있을 것이고 스릴러도 있을 것이고 액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영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좀 아쉬운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참 물론 뭐 한국 문화 예술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제가 예전에 뭐 변방의 목소리 했는데 유물번지 그 다음에 뭐 회장님 뭐 탱자가라사대 저희가 그때는 굉장히 열정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모여서 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서로 해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발전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어느 순간부터 많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거는 제작진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게 처음에 했던 게 너무 폭발적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그걸 시청률로 유지하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보면서 또 하나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사실 흔한 말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양지은 씨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20시간의 기적입니다. 하루를 갖다 딱 남겨놓고 그 노래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제주도에서 다시 또 올라와서 했는데 저는 그 양지은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두 주먹을 탁 불끈 졌을 때 3호곡을 불렀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참 궁금한도 하지만 이거 개인적 하여튼 뭐 사견이 있지만 열심히 잘하셨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심사를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저도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건 한국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있지만 심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거 어떻게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얘기는 다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런 거 존중해줘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인들이 와서 정확히 심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서 발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뭡니까? 대국민 투표거든요. 그거를 갖다 철저하게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저는 그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친구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성인보다 더 풍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전유진 양이 팀 미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말 리더 역할로 해서 잘 끄고 나갔었습니다. 저는 그 손님 온다를 딱 봤을 때라든지 그때 전유진 양이 전체 리드를 하가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그 마술했을 때 최현우 마술사님이 나오셨을 때도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에펙트를 딱 주면서, 영화를 따지면 신스트라거든요. 전체 분위기를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간 뭐 양지은 씨에게는 제가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양지은 씨, 그야말로 당신은 세 글자를 했습니다. 컴백 컴. 대단했습니다. 정말 노래 잘 들었고, 우리 뭐 주미 양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꼭 뭐 이번 기회에서 더 거듭나서 더 잘 되면서 아마 본인의 실력을 더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모든 건 긴 거니까. 하여튼 뭐 아울러 또 미스트롯도 지금 뭐 준결승에 진출하신 분들은 또 결승을 앞두고 있을 텐데, 더욱더 잘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습니까? 저도 웬만하면 TV를 잘 안 봤지만 그래도 그 유일한 낙이 미스트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다들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왔습니까? 무명 생활을 갖다 한 뭐 10년, 어떤 분들은 뭐 20년, 그리고 또 우리 그 어린 소녀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들에게, 저 뭐 개인적으로 거기 심사위원들 보니까 저 연예계 후배들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친분인 사람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심사평을 할 때 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멘트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뭐 하여튼간 우리 전유진 양이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평생을 정말 우리 전유진 양이 잘 돼서 전유진 보유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유진 보유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금 약간 울컥하는 것도 있고 좀 뭉클한 것도 있는데, 이게 작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뭐 힘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누구를 심사합니까? 이런 말을 듣기 이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거는요 한 번씩 되돌아 봐야 됩니다. 새로운 미스트로트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미스트로트의 정말 열렬 팬으로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 좀 안타까워하는 우리 그 뭐 전유진 양이라든지 모든 분들에게 조금 아쉬워서 새벽 4시 거의 5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내 나이가 50 후반인데 유튜버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이 거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요. 공부 더 하려고. 물론 뭐 저도 뭐 못 따라가지만 나이가 있으다 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편집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또 유튜브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조명이라든지 뭐 장소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저 김영희도 이 나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듯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거의 한 뭐 석 달에서 넉 달 사이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구독자가 한 8,600분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뭐 재미와 감동과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래도 인간 김영희 저놈이 저 나이에 도전하는구나.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60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잠겼지만 그래도 만명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만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우리의 소원은 만명.
꿈에도 소원은 만명, 김용을 살리는 만명, 만명이여 오라. 김용을 살리는 만명, 김용을 살리는 만명, 만명이여 오라. 만명이여 오라. 아, 다시 한번 우리 전유진 양, 뭐또 주미 양, 또 우리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배지만 박진희 후배 힘내시기 바라면서 유진아, 끝에 진짜가 있잖니? 전유진, 전유진입니다.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있을 유자. 진은 진짜 진 아닙니까? 전 있을 유자의 진.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겠습니다. 진은 있었습니다. 진정한 진이었습니다. 힘내시고, 한참 뭐, 나이도 충격받을 나이인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진자 이렇게 버티는 거고, 대단한 거,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니까, 잘 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심사 좀 공정하게 부탁드립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레드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서 우리 저 개그맨 김용TV 또 우리 전유진 양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깝게 또 탈락하신 모든 분들 상처 안 받게끔 다음에 또 판이 나오고 재기할 때 개그맨 김용TV와 우리 전유진 양과 비롯한 모든 분들을 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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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금 늦었지만, 항상 뭐, 새해 복 받는 건 이제 좋은 거니까, 좋은 또 활동들 많이 기대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개그맨 김용TV 용용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아우, 뒤에 이게 백을 보니까 냉장고밖에 안 보이네. 제가 작업실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뭐, 화질, 조명, 조금 약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개그맨 김용TV.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은 저도는 가급적으로는 동영상도 이렇게 올리지만 봐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난번에 부활에 사랑할수록 김제희 씨도 나왔었고 나만의 방식을 불렀던 김기하 씨도 나왔고 또비 오는 거리 이승훈 씨도 나왔고 했으니까 또 라이브. 저 같은 경우는 또 제가 7080 세대니까 그때 또 라이브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이런 거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그맨 김용TV 팍팍 밀어주세요. 팍팍 밀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